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영혼의 닷, 예수 영혼의 닷이란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계속 히브리서를 통해서 1, 2장, 1장과 2장은 통치자, 해방자로서의 예수님을 살펴보았고요. 또 3장과 4장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또 5장부터 7장까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5장하고 7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6장, 5장, 7장 사이에 있는 6장, 하나님의 그런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경고하시는 그 7장, 아니 6장을 예수 영혼의 닷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는데요. 그게 이제 폭풍 속에서 그가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또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붙잡아 주도록 그 닷을 내리는 것을 닷 그거 내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철로 만든 것인데 두 이빨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에다가 이렇게 내려놨을 때 배가 움직이지 않고 또 아무리 폭풍이 와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안전하게 보호 장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기역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닷이 바로 우리가 바로 휘장 안에 있는 우리의 닷을 내리는 하는 그런 믿음,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닷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휘장 안에 우리가 닷을 내릴 때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여기서 기역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닷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각자가 닷을 내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식구들이나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로 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닷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의 삶의 닷은 무엇인가? 그것이 돈도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와 또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재물, 친구들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닷으로 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자신을 닷으로 삼는 것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를 닷으로 삼는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이기심의 종노릇 하고 감정의 종노릇 하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파도가 몰아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저리 휘둘리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아를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닷은 우리가 안정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보이는 것으로 닷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따라 요동하게 되고 또 이기심의 종노릇 하면서 이런 닷을 내린 우리 가련한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 파도가 넘치면 삶의 파도, 문제가 넘치면은 휩쓸려 가는 것, 이것은 안정성이 없는 닷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살아있는 말씀, 바로 기록되었으되가 많이 우리에게 진정한 닷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이나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과 같은 그런 폭풍이 인다 할지라도 기록되었을 때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폭풍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런 기록들의 말씀에 닻을 내리면서 그 말씀으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회개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든든한 또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다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성과 신성이 연합하여 신의 성품, 즉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 바로 이 옷, 의의 옷만이 우리의 영원한 다시 되고 안전한 다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또 예기치 않은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서 휘둘리게 되죠. 폭풍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 안전하고 또 든든한 그런 영혼의 닻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정결함을 입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먼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대속과 중보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릴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또 신앙하면서 또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닻을 내리면 또 우리가 안전하고 가서 탈선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닻으로 내려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승리하며 나가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 여기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와 성령에 참여했고 또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을 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회심을 경험했다라는 말인데요. 이 회심을 경험했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경험, 즉 죄에서 돌이키는 경험, 또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 또 용서의 은혜의 경험을 한 이런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맛을 경험한 자들이 이런 하나님을 맛을 봤지만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런 폭풍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다운되면서 이렇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영혼의 닻을 경고히 서시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여기서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은 바로 성령에 참여한 바와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자들, 즉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고 또 죄를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래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은.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아 굴복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 그리고 내세의 능력은 지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미래에 행하실 또 부활이고 또 여러 이제 축복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에 있을 이야기지만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현재부터 그런 하나님의 맛을 보고 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혼의 닻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이런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선한 말씀을 맛보면서 또는 생명의 떡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함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유지해 갈수 있는데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직 신앙적인 어떤 진리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만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작용하는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맛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명으로 재창조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들에게 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요 소지는 다시 새롭게 할수 없음 그랬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 믿음에서 떠났으면은 다시 이제는 회개할 수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고요.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 얘기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우리는 다 아담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라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들이 바로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은 자존심과 자아와 또 이기심을 우리가 따라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아가 굴복되고 자아가 포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아의 죽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다시 떠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새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떤 누구든지 어떤 험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라도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계속 거역하고 거역하고 거역하면서 나중에는 그 목소리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과 감정과 자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 이런 말씀을 이제는 다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거듭나라고 하시는 그런 경고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개할 데가 없다라고 아까 얘기한 거는 바로 계속 예수님의 기별을 거절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계속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또그 말씀들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성화되지 않은 생애 때문에 또 충동대로 행하고 또 편견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정욕대로 이기심에 이끌리고 감정대로 이끌리는 이런 얕은 신앙을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예배는 바로 죄는 드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흠이 있는 재물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거절하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부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오직 자굴복, 자포기, 십자가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스스로 그런 길로 자신들이 선택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중보의 피가 없어서 없고 또 그러므로 죄를 씻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자기를 인생의 닻으로 삼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못 박는 것은 바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선에서 악으로 돌아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성령에 계속 대항함으로써 그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월 8일 화요일 소지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또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바로 이세 가지를 보면은요, 다 같은 맥락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하는 것이 되고 또한 가지를 지키게 되면 다 지켜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근원인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한 자들. 바로 하나의 근원인 십자가와 부활을 연합하지 않고 여전히 자존중의 신앙을 할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 되고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또 성령을 욕되게 함으로써 열매가 없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은혜인 구원의 선물을
바로 거절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같이 유다가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 향후 옥합을 깨뜨렸을 때그 유다가 이렇게 비싼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걸 비싼 것을 깨뜨리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놔두라고 내 장사를 준비한다라고 그랬을 때이 유다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갖고 그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 대란이 일어날까 봐 그것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이 자존심이 상한 유다가 다시 가갖고 내가 30냥에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했을 때그 일이 다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는 그런 자신의 그런 자존심 때문에 그런 어떤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근데 그 후에라도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또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회개를 받아주셨을 텐데 이 유다는 자기 존중,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런 교만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용서해 주시는 그런 대언자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으므로 결국 아들을 질밟는 자가 되었고 또 언약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되었고 또 그러면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법을 거절하는 것, 율법을 거절하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거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부인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런 자아 굴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자들이 되고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또 그러면서 성령을 또 거역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정결케 되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언약의 피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과의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함으로 이거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무례함 또는 거만하고 오만함을 나타내는 표현, 바로 교만을 나타내는 거죠. 자신을 따라가지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에 따라가고 또 자기 존중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그런 생각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자신이 그 은혜 값을 치르려고 하면서 은혜의 모욕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하는 자들의 나타나는 열매고 이것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단변에 들어진 그런 속죄제물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영혼을 순결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재창조의 능력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진 속죄물 때문에 저희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런 재창조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 고귀하고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겼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서 내가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면서 우리가 재창조함을 입고 바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못 박지 않게 되고 또 그러므로써 우리가 은혜의 성령을 또 욕되게 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을 짓밟지 않는 자들이 되고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품성의 주체, 우리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다 품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품성은 우리의 품성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품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정결함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성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품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깨끗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말도 고상하게 하고 또 행동도 고상하게 하고 또 표정도 고상하게 하면서 이런 품성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아가 굴복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되어지고 율법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같이 지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정신과 사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또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하면서 세상에 대한 야망을 품고 높은 자리에 앉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를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왕권을 차지하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개념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성령이 그들 속에 임재하면서 그들이 교회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을 깨닫고 중생의 경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상인 같은 자들로 같게 그런 소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들은 성령으로 사랑이 그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그런 사랑의 능력으로 또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제자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입게 되고 또 이런 경험 속에서 또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고 또 언약의 피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지 않게 되므로 새로움을 잊게 되는 경험 안에서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집 더 좋은 것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산 연합에서 오는 것입니다.
연합, 하나됨에서 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됨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랑, 믿음과 사랑과 수고와 인내, 그리고 온유 및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속성, 이 모든 것, 이런 믿음, 사랑, 수고, 인내, 온유, 소망,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이런 제자들과 같이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에 이르시고 명하심에 경고서는 그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재현하는 제자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소지 예수 영혼의 다. 두 가지 사실 곧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가 십자가를 그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임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신 분으로 승천하셔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다시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수 있는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영혼에 다시 되어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다시 못 박지 않게 되고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은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이야 아니 거듭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젖을 먹는 자마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 젖을 먹는 자들은 갓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오랫동안 다니셨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지만은 아직 거듭남의 그런 재창조함의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련한 처녀들은 엄청나게 정말 지식도 많이 알고 저 지적으로도 많이 높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많은 이론을 또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정결함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아 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깨어지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정복당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의가 없는 자들, 율법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젖을 먹는 자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젖을 먹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8절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불사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죄의 본질은 그냥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이론을 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정결함을 입지 않은 자들, 반석에 깨어지지 않은 자들은 바로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다음에 자아의 성을 높이 높이 쌓으면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또 자신의 공로를 탓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영혼이 무너지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젖을 먹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바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히브리서 6장 7절에 비가 비를 흡사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고 또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밭을 갈때 바로 비가 내리면 땅을 이렇게 일구기가 쉽고 밭갈이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그런 돌과 잡초들, 이기심과 자아의 돌과 잡초들이 엉켜 있고 이랬을 때 우리가 성령의 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내리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씨를 심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좋은 씨를 심을 수가 있고 바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 바로 이렇게 그런 이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에게 닻을 내리는 자들,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의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의 상처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바로 이런 젖먹는 아이들과 같고 가시와 엉겅퀴로 죄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결케 되고 또 믿음으로 의를 입고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사랑의 강건으로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에 이르는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은혜의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영혼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개인의 경험으로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는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또못 박는 자들이 못 박으면서 또 그런 단단한 여리고 성과 같은 자아의 성을 높이 높이 쌓아가면서 자아의 닻을 내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리고 성을 돌때
법궤가를 가지고 성을 돌았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행하였을 때 인간의 그런 생각과 모든 그런 무너지지 않은 그런 철동 같은 자아의 성은 무너지게 되고 또 묶여서 자유함이 없이 어둠에 갇혀 있던 곳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또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나도 경고하면서 영혼의 닷을 우리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회개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완전한 의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바로 그 의에게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또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의 영혼의 닷으로 또 내리면서 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신앙 안에서 또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